다크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 다크존, 그다음에 이거 왼쪽 여기 가보시면 여기가 서부 다크존이라고 여기가 남부 다크존, 이렇게 세 개로 다크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요 중에서 먼저 동부 다크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다크존에 가시면 활성화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크존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셔야지만 다크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et it. 자, 다크존, 동부 다크존 입구입니다. 가시면 딱 이렇게 노트북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입구를 열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염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Once you're inside, you'll need to create a map of DZ East. 다크존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럼 여기를 누르면 다크존에 진입을 합니다. 자, 이제 다크존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도를 하면 뭐 별다른 거할게 없네요. 자, 저기 다이아몬드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used to live by Capital Station. When the crisis hit, I volunteered to help. 여기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Everyone just wanted to help out. 현재는 MBC랑 하기 때문에 뭐 유저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유저나 이런 거는. And the containers filled with DC-62. I was lucky. I can't say the same for most of my friends. 오케이. 자, 여기 이 부분을 스캔합니다. 그럼 또 다크존 지역을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 문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가 생겼죠. 또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활성화를 시켜야지 진정한 다크존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정찰이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보급품 태그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원,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은 여기 있죠. 오케이. 야옹.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이아몬드가 뜨죠. 이동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쯤이냐? 그러면 거의 지금 첫 번째 포인트 찍고 두 번째, 네, 아직 안 찍었죠. 자, 두 번째 찍으러 가겠습니다. 센터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기죠. 오케이, 스캔.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자, 스캔하면 또 뭐가 생기죠. 이렇게. 여기가 이송 구역, 여기가 안전 캠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갑니다. 계속 가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활성화를 다 시키면 나중에는 따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로. 톰슨, 앤더슨, 리. 자, 여러분, 저기 나타나죠. 자, 다시 다이아몬드 따라갑니다. 현재 이 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뭐 처리 상태입니다. 오케이. 제일 쉬운 거는 뭐, 있으면 그래 찍고 가셔도 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굳이 저리 갈 이유가 있나? 안돼 저리 가야 되네. 여기 막힌 길이네. 내비게이션대로 갑니다. 고고. 올라가죠. 그러면 차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딱 안 봐도 답이 나오네요. 맞죠?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 문도 아니고. 돌아 들어와야 되나? 오케이. 캠프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캠프로 들어오면 작동을 시킵니다. 방에서 나가기 넘어지는구나.
contaminated gear detected. A significant amount of advanced and powerful weapons were also left behind as a result of the evacuation. The military wanted to make sure that their supplies were well protected. These weapons have now become available to anyone who dares to. 여기를 정찰하라고 합니다. 적을 무력화. 오염된 장비 해소. 자, 장비가 하나 주었습니다. 자, 장비를 주면 여기 보면 장비가 한 개 들어있습니다. 옵션 키를 누르시면 캐릭터 창에서 권총 밑에 거 다크존 모양 여기에 한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되어 있다는 것은 능력치도 지금 안 보일 뿐더러 이거를 헬리콥터에 매달아야지만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다크존에 오면 능력치가 평준화가 됩니다. 방어도도 내려가고 다 평준화가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저 딱 뜨시죠. 다이아몬드 딱 띕니다. 183m 얼마 안 걸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엉덩이 뒤쪽에 보면 다크존 모양의 물건이 보이시죠? 노란색 잽시 배낭 밑에 저게 다크존 아이템을 주었을 때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크존 아이템은 만일에 드랍을 하게 되면 다크존 모양이 드랍이 딱 아이템이 드랍되면 일반 아이템은 아이템이 드랍한 색깔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는 이제 선이 생기는 오라가 있습니다. 예, 그게 있으면 아이템 중에서도 다크존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염된 아이템. 자. 여기까지 딱 오면, 지금 요 하살표 보이시죠? 여기 하살표가 있고, 여기 하살표가 있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서 막 싸우고 아이템 죽고 NPC 잡고 사람 잡고 이러다가 아이템을 다섯 개까지 딱 주울 수 있습니다. 볼까요? 이 칸이 지금은 4개지만은 다섯 개까지 딱 주울 수 있습니다. 다섯 개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다섯 개, 4개나 다섯 개를 주운 다음에 여기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은폐은폐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웬만하면 아예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뒤로, 아예 뒤로. 그러면 적들한테 어그로를 안 끕니다. NPC한테. 지금 시간 보이시죠?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그러면 헬기 어디서 올 겁니다. 3초, 2초, 1초. 그러면 헬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라인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서 네모를 눌러서 라인에다가 아이템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동안에 이렇게 걸고 다시 또 17초 동안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같은 NPC가 와서, 혹은 NPC가 아니죠, 유저가 와서 저 줄을 끊고 저거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4초, 3초, 2초, 1초가 딱 지나면 이송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검문소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4개나 5개를 모은 후에 계속 헬기로 보내는 겁니다. 아이템을. 그러면 다크존 창고에 이 아이템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쭉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도시면 동부, 남부, 서부 이렇게 도시면 세 개의 다크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이벤트니까 그냥 뭐 지키는 겁니다. 그냥 별 거 없는 거고. 다크존 레벨업 뜨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면 다크존 레벨 자기 장비 점수 밑에 보면 다크존 03 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크존 레벨이 50까지가 만렙인데 지금 3렙인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레벨이 또 다운됩니다. 동부 다크존 나가기. 비밀번호 1234.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창고 없네. 일단 나가기로 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원래는 저 안에 창고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단말기로 가라고. 잠시만요. 여기 다시 처음으로 여기 가라 이 말이네요. 자, 끄고. 자, 캐스트가 29m. 오케이. 나왔다 들어가라 이 말이가. 단말기 이쪽에 있네.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골 때리고 또 해놨네. 이 사람들이 다시 안 깨질까 얘가. 저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나? 아,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Sorry. 여기 가시면 단말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동부 다크존이 잠금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This means any agent can use your map to extract supplies from the area. But be careful. I've seen the best people do terrible things because of greed. Okay. That includes agents. 자, 이러면 자, 이제는 자, 다크존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다 여시면 됩니다. 아까 아이템 주운 게 있으려나? 자, 저렇게 보이시죠? 옆에 빨간색 세모, 이 모양이 딱딱딱딱, 이런 모양이 딱 뜹니다. 다크존 아이템은. 탈취하기는 삼각형, 자르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상자가 있죠. 인벤토리.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없네요. 자, 일단은 한번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바깥쪽으로는 빠른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는 바깥에서 바깥에 빠른 이동이 되는데, 근데 안에 들어가서는 빠른 이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 편이 죽어도 빠른 이동으로 자기 편한테 못 갑니다. 무조건 안에서는 무조건 얼수동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얼수동.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 되었습니다. 땡큐. 남부 다크존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동부는 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어디든지 빠른 이동을 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남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et it. 남부. 오케이. 여기 오시면 노트북을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출입구 딱 오시면 노트북을 딱 찾습니다. 오케이. 입구가 다른 쪽이랍니다. The fuses could have been compromised by the flooding, or someone decided to steal them. There's another way in. You can get in through that manhole nearby. 오케이, 여기입니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시끄러워 죽겠다. 아, friend of mine told me this was a point of no return emergency entrance. I guess we needed it. Trust me, we'll get you back out again. 오케이, 좌측 그리고 우측. 오케이. 입구로 진입. 지도상을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합니다. 자, 건물로 도달. 자, 두 번째 지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오케이. 현재 이 상황입니다. 자주자주 열어가지고 상황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크존 레벨업. 보이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쏘는 거네. 자, 지역을 조사해라. 저 위를 조사하라 이 말이죠. 올라가는 길을 찾으면 되죠. 지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나오죠. 이렇게 The walls around DZ South were established before the military commandeered it for their new supply depot. I've heard it was a refugee camp. Some of the sick were sent here. 이게 가면 나올까요? 일단은 이게 아닙니다. 예, 지우고 무조건 좀 따라 다이아몬드 따라갑니다. 잠시만. 야, 뭐 찍었나? 아이고, 아이고, 내가 찍은 콤마구나. 없애고, 오케이. 헷갈릴 뻔했다. 고, 고. 한바탕 하겠네. 지도가 색깔이 틀리니까. 전파 교란기 파괴. 어, 오케이. 에코가 활성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너 이거 뭐야? 데니. 오케이. 이동. Back to business. Perform a new scan. You need one more power fuse to open the gate. Area scan location identified. Initiate area scan. Map updated. Power source detected. Let's hope it's another fuse. Okay.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오케이. 다음. 여기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안쪽이기 때문에. 오케이, 맞구나. 오케이, 안전 캠프로 들어왔습니다. 야. Isaac shows you near a printing press. Considering the location, I think this could serve as a safe room for future trips to DZ South. 야. One power fuse identified. Analysis. You have the fuses. Now head back to the main gate and see if you can get it working again. Leaving safe room. Left fair. 180, 150. 100. 1층, 2층. 느낌이 2층인 느낌인데 1층이고 아 2층인 느낌이구나. 어쨌든가 뭐로 가서 설마 가면 되니까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옵니다. Find the breaker box connected to the main gate. 퓨즈 복구. 오케이. 그리고 다크존 나가기. 퓨즈 B 설치. 그리고 또 나가기. 그리고 문 열기. 이제는 이제 문을 들어왔다 나왔다 마음대로 됩니다. 한번 이렇게 열시면 오케이. Thanks to you, other division agents will be able to access. 단말기에 도착하기. Head out to a nearby Shade terminal and upload your map. 저리 돌아가시면. 항상 좌우측에 있네요. 단말기는. 오케이. Is available inside DZ South, much easier for the agents to recover now.
I'd heard stories about how bad it was being under Victor Tran and Colonel Ridgway's care. Okay, 이제는 빠른 이동이 외곽 쪽에는 다 가능합니다. 아, 대신에 이제 내부에서는 빠른 이동이 안 됩니다. 이것도 내부에는 빠른 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빠른 이동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빠른 이동이 됩니다. 오케이. 다시 밖으로 가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땡큐. 서부 다크존 활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부와 남부는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서부 활성화입니다. 오케이, Let's get it. 자, 여기 지하로 따고 오시면 떠 있지 않습니까? 딱 뜨면 여기서 보급품 위치 확인. 모두 획득. 서부 다크존 정찰. 오케이. 오케이. Hopefully it didn't attract too much attention. Yo, baby. 들어가기. 1, 2, 3, 4. Initiating override. Looks like it might take a while. Hostiles detected. The explosion must have drawn their attention. Now that the main gate is gone, we'll try to take advantage of that. 40초만. 안 잡았나? 오케이, 잡고. I'll take it out. Gotta reload. Lost someone. 잘 가시게. 컴플리트. 오케이. 들어갑니다. 야우. 아직까지 상자가 없죠. 다 맞추고 놔야 상자가 있는 거죠. 진입. 야우. 점을 찾아라. 점 찾았다. 고고. 일단 다크존 맵을 한번 열어볼까요? 현재 입구만 뚫려있고 아무것도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 활성화가. 자, 구역 스캔하면 생기겠죠. 오케이, 이러면
안전 캠프부터 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빠른 이동할 수 있는 밖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안에서는 절대 이동이 안 됩니다. 죽어도 이동이 안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빠른 이동도 안 됩니다. 밖에서만 빠른 이동이 됩니다. 자, 다음 다이아몬드. 됩니다. 쭉쭉. 활성화. 다음 메시지가 뜰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 좀 얘기해라 이랬더라. 오케이, 다음. 다음 장비. 고고. 이동. 오케이. 어. 모델 700을 줍니다. 주면 캐릭터 옵션에서 캐릭터 창 권총 밑에 다크존 아이템 오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얍. 다음 스캔 위치 저기 있네요. 엉덩이 뒤에 보이시죠? 아이템 다크존 아이템을 주면 엉덩이에 이렇게 달립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 없으면 스캔 구역. 그럼 뭐 각종 여기가 이송시키는데 두 곳. 자, 이송시키는 위치까지 가봅니다. 저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왼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 아마 방어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송지역.
4초, 3초. 헬기 오죠? 헬기 오면 줄을 내려줄 겁니다. 어머, 답니다. 달면 안 되겠다. 시간 남으니까 전리품을 탑니다. 달고 빠집니다. 오케이. 이송 완료. 오케이, 클리어. 다음에 다음. 나가기. 지도를 한번 펼쳐 볼까요? 야, 요렇게 생기고 나가기 하면 이쪽으로 나가겠죠. 맞죠? 이쪽으로 맞죠. 제가 찍은 대로 문으로. 고고. 퀘스트가 아니고는 지금 이렇게 활성화 시킨 데는 주위에 몹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뛰시면 됩니다. 근처 다가가면 이제 여태부터 또 다른 아이템 그 퀘스트가 생길지 모르니까. Victor Trandid was inexcusable. Whatever happened to him, I hope he got what he deserved. 구역 조사. 1, 2, 3, 4. Get to the nearby Shade Terminal and upload the map for DZ West to the network. 그리고 나갑니다. 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에 단말기가 있습니다. 오케이. The map for DZ West is now up on the Shade Network and available to all agents. Great work. Listen, I want to apologize. It was my job to help facilitate access to the DZ. 이렇게 하면 총 세 곳이 다 열렸습니다. Now that I have them, I think I just have more questions. 동부, 남부, 서부. 지금 여기 보면 칼 모양이 있죠. 이거는 점령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점령이 된 곳이고, 점령이 된 곳은 PVP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적이고 내고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PVP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두 곳, 이 두 곳은 내가 먼저 상자를 털거나 로그가 되지 않는 이상은, 로그라고 한 것은 범죄자죠. 범죄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적이 내를 때릴 수도 없고 내가 상대방을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에 가서 뭐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점령된 곳에서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들리는 말로는 515 아이템도 드랍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크존이었습니다. 묵고기 다리입니다. 땡큐.